해서 팔걸이가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포스터에서 양쪽 포스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거치가 될 거잖아요. 그 길이가 555잖아요. 555. 자, 한번 볼까요? 거의 555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벌려서 좀 폈거든요. 그래서 한500 정도에서 5cm 정도를 늘려놓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555 되는 두 점을 찾아서 드릴링을 해야 나중에 거치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드릴링 위치 두 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런 알루미늄 바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구멍이 뚫힐 거거든요. 구멍이 뚫히면 여기서 우리가 342였잖아요. 여기서 깊이가. 자, 그러면 342에 놓고요. 342. 자, 342에 놓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재볼까요? 8cm 나옵니다. 8cm. 85mm, 87mm 나오죠. 이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80 정도 남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555를 잡아주면 되나요? 자, 포스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5 잡았습니다. 센터에서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 깊이가 342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 삼각선 길이의 중심에서 이 꼭지점까지 길이가 342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자리, 여기 두 자리 드릴링 자리가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를 드릴링을 해서 거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555 여기서까지, 그리고 555 여기서 깊이가 342가 나오는 팔걸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요.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요 드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 9mm나 10mm를 가지고 뚫을 건데, 보시면, 요. 이게, 자, 어디로 뚫을 것인가? 이렇게 뚫을 것인가? 이렇게 뚫을 것인가? 이쪽을 보고 뚫을 것인가? 그죠? 몇 도로 뚫을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그알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몇 도로 뚫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무 때나 다리를 구멍을 수직으로 뚫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뚫을 것인가 보고, 그죠? 물론 이게 사이트라인인데, 사이트라인 개념을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디로 보고 뚫을 것인가. 포스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트에 맞춰서 뚫으면 뭐 비슷한 그 뚫핍니다. 뚫히는데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트라인 개념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몇 도의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뚫을 것인가? 이래 뚫어야 될 것인가? 이래 뚫어야 될 것인가? 이래 뚫어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뚫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뚫어줄 것인가 하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트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중각이라 하는 거는 한쪽에서 봤을 때 하고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서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수직선상에서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사이에 각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요게 10도 기울어졌다. 앞에서 보았을 때 기울어진 각도값,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체어 메이커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냥 스플레이, SPLAY라고 스플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을 때, 그죠? 앞에서 보았을 때의 기울어진 값입니다. 각도값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플레이라 하고, 자, 요렇게 되었고, 자, 요렇게 써 있다가, 이쪽으로 눕혀볼까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죠? 자,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기울어진 값이 있잖아요. 요것도 만약에 뭐 15도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봤을 때하고 이쪽에 봤을 때는 수직으로 정확하게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쪽으로 10도가 기울어졌지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10도를 쭉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꼭지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꼭지점이 이쪽으로 10도만큼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발생하겠지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집니다. 다음 꼭지점이 여기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닥에다 표시를 해보면, 꼭지점이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10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이 꼭지점이 여기서 이만큼 기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15도만큼 다시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꼭지점이, 이놈의 꼭지점이 요쯤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한 점이 생기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이놈이 이래 누웠다가 다시 이래 움직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중각이라고 하거든요. 이중각. 자, 컴파운드 앵글이라 하죠. 자, 이중각을, 자, 지금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 봤을 때는 이게 기울어져 있지만은 내가 몸을 이렇게 뚫려, 이렇게 이놈이 수직으로 보일 때까지 내가 눈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그죠? 돌리면 이놈이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이야기는, 자, 여기 원래 시작점에서 요까지 한 점이 발생하는데, 자, 요 놈을 연결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이트라인이라 합니다. 그죠? 사이트라인의 개념 자체는 컴파운드 앵글이 생겼을 때, 내가 여기서 이놈이 수직되는 지점까지 몸을 돌려서 봤을 때이 연필이 수직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요 라인상에서, 여기 라인상에서 요 꼭지점도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되잖아요. 삼각형이. 그런데 요렇게 삼각형이 결국은 수직으로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의 밑변과 요 꼭지점하고 내 눈이 일치가 되는 라인 선상, 이걸 우리가 사이트라인이라 합니다. 윈드체어에서 모든 구멍 뚫기는, 이중각의 구멍 뚫기는, 이 사이트라인을 보고 뚫으면 제일 쉽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중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뚫는 방향은 여기를 보고 뚫습니다. 이렇게. 수직이니까. 여기를 보고 뚫고, 각도는 구해서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사이트라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스트가 이렇게 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서가 있겠죠. 이렇게 서가 있으면, 제가 이 포스트를 작업할 때요 사이트라인을 보고 뚫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일을 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발걸이를 거치하면, 거치하게 되면, 요렇게 꼽을 거잖아요. 꼽으면, 이한 점과, 그죠? 이 사이트라인이 지나간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지점, 그죠? 수직으로 올라온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하면 드릴링 사이트라인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하부에 있는 포스트와, 그죠? 자, 포스트의 사이트라인이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평선, 그죠?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 각도입니다. 여기서 이 각도. 자, 이 각도가 여기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각도와 동일하게, 그죠? 앵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한 지점을 찾아볼 겁니다. 어딘지. 설명이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이트라인에 대해서. 뚫을 때 여기를 보고 뚫을 것인가, 여기를 보고 뚫을 것인가, 여기를 보고 뚫을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점을 어디든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각도가 이 각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